회개 공부하는데 구원을 위한 회개와 또 교제를 위한 회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 가운데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시고 친히 실행하시고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고 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예수님의 약속의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쉼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필요성이고 회개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존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회개는 불필요해요. 이 성경의 시작이 특히 이제 신약의 교리를 선포하는 그 교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 그 말씀 자체의 그 의미를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가볍게 받아들이면은 어려워요. 그 이후가 어렵습니다. 그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리감 가운데서 혼동스럽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쉬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넓지 않고 좁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보장은 쉽습니다. 문제는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나의 문제인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각 시대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핵심, 그것은 악을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완성이 될 때 비로소 회개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침낸 요한의 음성,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왕국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도 회개는 필수적이고요. 왕국이 다가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윗의 왕국이 지금 회복될 그런 순간이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인데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그 죄들에 대한 회개와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설교하신 첫 번째 단어, 그것은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였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관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회개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변화가 받쳐주지 않는다. 그럼 아직까지 온전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뒤를 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있죠. 사람들. 루터, 사바나롤라, 존 낙스, 찰스 피니. 이 대각성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 필라델피아 시대를 대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회개하라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건강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하니까 해열제만 거기 주입을 해서 조치를 내려서 열만 내렸습니다. 나중에 뇌 망가지죠. 정상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이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계속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살펴보고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온전하게 처리하라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무슨 영양 또 몸에 좋다라는 걸 주입해봐야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고요. 회개 없는 부흥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회개 없는 성숙한 삶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자신이 삶을 살펴볼 때 나는 성숙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인가? 회개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 지난 시간에도 반복된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바꾸는 것입니다. Repent, 바꾸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꾸는 것이냐?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repent,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특히 사람에 관련된 계획이죠. 그러나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모세 너부터 다시 새로운 민족을 그렇게 시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관련돼서는 바로 죄에 관련돼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죄와 관련돼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일단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죄인의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심. 내가 하겠다. 내가 믿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회개는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화되지 않고 또 느낌이나 감정이 앞서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 있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이라 말했죠.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크기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규정짓는 것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것이에요. 믿겠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지성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다, 죄를 인식했다.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세상의 슬픔이에요. 그건 뭐 감정은 그렇게 보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자기의 죄도 있고요. 부자기의 죄도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워낙 낮다 보니까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의 거의 대부분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되고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고 남편이라면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수준을 현격하게 낮춰서 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의 기준. 그 법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빨간불 켜지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준을 낮춰가지고서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 여기에만 매달린다. 여기에만. 그러나 그것만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마땅히 증거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한 것이냐? 거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내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했어요. 게을렀던 거죠. 방심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간섭을 못해요. 다른 그 사람이 간섭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 구약의 잣대를 들이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으면 다 죄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참석할 때에도 믿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요. 참석하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참석하지 않아야 돼요. 두 가지를 반드시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일단 성경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찔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옵션이 많아져요. 그 일 하나만 하나 외에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얼마나 속박되겠어요? 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여유가 있죠. 세 가지를 더 할 수 있다. 여유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런 영적인 여유를 얻는 것. 똑같은 말로 다른 동전의 다른 면에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비참하다고요. 그 일을 하고도 계속 비참해요. 그러나 그 부분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삶이 만족되겠습니까? 그것이 지적인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인식했느냐, 아니면 이거 해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니까 내가 죄라고 인정하는 그 차원에서 머물렀냐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결정합니다. 슬퍼하냐고요. 내가 슬프더냐. 그래서 이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이 마음의 질서가 다 깨트려져 버렸어요. 내가 혼란스럽다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슬픔으로 규정 지으면 안 돼요. 반드시 슬픔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은 슬퍼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소멸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요소라. 죄를 버리겠다라고 결심하죠. 그런데 이 자백했는 데 똑같은 자백의 내용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은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물론 그 단계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단계가 다양합니다. 단번에 결심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다양한 경우에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습관이 형성된 기간만큼이나 기간을 요구를 해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백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때, 예, 그런 말씀 드렸죠. 집안 가정생활 하는 것만큼 교회생활 하면 교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만 교회생활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해도 믿음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 있으면 그 짓 안 한다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 그 반복된 죄를 범하는 것이냐,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게으름으로 인해서 망쳐버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생의 의식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수 많은 부분은 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고요.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 싫은 그 모습을 계속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회개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그 설명이 있는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 죄에 대한 회개. 이 중요, 잘못 가르쳐진 내용.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범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인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죄로부터 단절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로드십 셀베이션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 그때는 특별히 이제 세이비어, 예, 그 다음에 주로, 로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청해서 그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된 삶, 성숙한 삶, 또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방식을 통제하게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사고체제라든지 마음의 상태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일일이 통제하게 다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생활 방식의 모든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주제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저주받을 대상이에요. 세상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선물 받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감사하기만. 감사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은 선물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만 걸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걸린다.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장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삶이에요. 구원은 가장 쉬운 결정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대단한 대가가 요구된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고 제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한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 부인입니다. 육신의 정욕, 관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산사치 낱낱이 해당되어지는 그런 죄들을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강한 자기의에 휩싸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외적으로 지금 짓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뭐 술을 먹지 않는다든지, 담배를 피지 않는다든지, 뭐, 밤에 가는 장소 거기 안 간다든지, 아니면은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경배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자신 있는 몇몇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것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기준에 못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단한 그 비부도덕한 동기가 그렇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아 특정한 죄들을 저지르는 것을 끊지 못했다면 과로에 그랬죠. 그 특정한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들이 겉으로 저지르지 않는 죄들이다. 그러한 특정한 죄들을 저지르는 것을 끊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마귀처럼 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하죠. 죽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러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육신은 멸망당하지만은 그 영은, 그 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선책인 은혜예요. 차선책인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 죽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안에서.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930년 있다가 죽이신 거예요. 만약에 안 죽이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그대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 제2의 루시퍼, 제3의 루시퍼, 제4의 루시퍼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다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는가? 구원받은 후에 전생에 동안 죄와 투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가 결코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는 아주 논리정연한 논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도 함께 처형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이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의 법이 공존해요. 그것이 내 현실이라. 그런데 많은 부분, 적지 않은 많은 부분 그 죄에게 집니다. 내가 패배해요. 그래서 본인을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게 가능한 길이 열렸는데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따라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주제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맥락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무리 생각해본다로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판단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 그 사람이 시인을 했거든요. 입으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입으로만 고백한 거짓 구원인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성장이 단절된 것인지 그것은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안다. 그런데 그 본인만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면의 증거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동행하고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결과적으로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감격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지적으로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 생활에 있어서 죄 문제가 걸려들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쁨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 품고 있는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희노애락 이거 다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분노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인 감정이거든요.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도 문제이고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문제이고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라.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부분들은 위험한 판단이라. 다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 저 사람의 성장이 정체되었다. 그거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지금 성장이 지체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말씀 보지 않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기간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요? 내가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판단은요. 다 정죄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자, 구원을 위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죠. 회개는 구원의 한 부분이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죠. 회개와 믿음.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단 한 가지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인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이후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죠.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다고. 그 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영생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진리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기껏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투자한 그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고요. 그 부분으로부터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죠.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지금까지 짓고 있었던 죄들을 단절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는 회개예요. 영접하는 것도 한 번만 그렇게 영접하는 것처럼 침례받는 것도 한 번만 침례받는 것처럼 한 번만 하는 회개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단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돕는 차원에서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는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한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의 한계는 무엇이냐?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다룬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다루고 나누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 지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필요를 느낀다고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 것인데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주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일 핵심 상황은 한 사람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구나. 예. 그래서 이단을 만드는 거. 밥 존 시니어가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단을 만드는 요인은 뭐냐면 얼치기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다. 예. 본인이 확신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게 한다. 예.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중요한 비중을 실어서 말씀하는 것이 회개의 주제인데 회개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기 싫어요.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도의 마음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해서 진단해내야 되는 것인데 거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귀찮다고요. 성가시타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범주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죠? 사람을 막 얽매이려고 그러나? 사람을 얽어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냐?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모토예요. 믿는 것처럼 믿어야 믿음에 대한 열매를 갖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변화를 경험해야죠. 체험해야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강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제와 성장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백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6절에 구원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거든요. 그것을 복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것은 시작이고 목적은 무엇이냐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들림 받아 올라가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들림 받아 올라간 다음에는 구원의 완성,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들이에요.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기쁨은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거기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유니언.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연합 교제라고요. 그것이 기쁨의 조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요, 그 결과 내가 성경을 잘 읽었나,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내가 잘 묵상을 했나, 기쁨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 돼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지금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든지 혼의 상태가 잘못돼 있다든지 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 있다든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갖추어졌다 그러면 성경은 보장한다고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궁극적으로 육신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라고요.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본질이에요. 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휴거가 되어야 되죠.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때까지는 이 죄 가운데서 물리적인 이 죄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일곱 번째, 그 결과 의, 화평,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노말 있죠, 노말. 정상적인 상태가 있다. 지금 불 켜진 거 이거 정상적인 상태라고요. 그 중에서 두 개인가 뭐 깜빡깜빡거리다. 그러면 이거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그 상태가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요. 거듭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은혜는 목적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야 말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의와 화평과 기쁨, 성령의 열매가 받쳐주지를 않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강조하는 것은 이제 죄의 대가입니다. 마음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든 것이 이제 이 탕자의 예죠.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탐닉했던 더러운 죄들을 버려야만 했다. 이 그 죄들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습관은 계속해서 관성을 요구하죠.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관성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 관성을 끊어버릴 때는 고통이에요. 나름대로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된다. 그 대가를 치르는데 게을러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굴복했다.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가짜 회개에 속는다. 죄에 대한 전적인 증오와 죄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이 없는 회개는 눈물 콧물을 흘린다 해도 감정의 배설만이 있는 가짜 회개로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 세상적인 슬픔에 대한 회개죠.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한 말이고요. 회개할 필요가 있는 회개가 있다. 또 어떤 주교가 한 말인데 자백할 때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 가짜 눈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가짜 눈물로 뭐죠? 자기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슬픔, 지독한 자기 애착자, 다음번에 한번 언급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나르시시스트예요. 이건 하나님도 뭐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도 배제시키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 애착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그 자기가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그 동기가 돼서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분명히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어떤 종류의 사과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회개는 감정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죄에 대한 내적인 생각과 태도의 변화이다. 그 다음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반응입니다. 용서지요. 죄로부터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단언하기를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용서되었을 때보다 그 느끼는 감정, 그때의 내 지성의 상태,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들이 용서받은 사람, 죄들이 가려진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불가능한 죄는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자백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행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고 말해요. 지금 그 무슨 손에 뭐 기름이나 이런 거 묻었을 때 좋은 세제 있죠, 세제. 그 광고하면 뭐더 비싼가요, 싼가요? 근데 거기서 한번 해보자. 지워지지 않을 때는 없다. 그 비누에 광고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규정해 주셨는데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라. 지금까지는 죽음의 길을 걸었어요. 열매 없는 길을 걸었다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으로도 충분하대요. 베드로에 따르면. 후회 없어요. 이제 그길더 걷고 싶은 마음 없다고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가 주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나도 바라볼 수 있다. 세계관, 나에 대한 가치관, 나에 대한 자존감, 또 물질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회개를 통하여 가능하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구출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우리를 협박하지 못해요. 남은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날마다 날마다 위협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죄인은 회개하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자백함으로 자신을 심판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죠?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교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에 대한 교리 잘 전달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